네, 안녕하세요.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멋있게 만들어서 제출하여 합격한 경우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그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해서 알아보면 면접이란 것은 취업을 위해서 넘어야 할 최종 관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미소를 지어야 되겠죠. 긴장은 물론 되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면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용을 결정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좀 매너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낌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골고루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결론부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해야 되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답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험에 기초한 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R EP 기법이라고 먼저 주장을 하고 이유를 달고 예시를 달고 재주장하는 주장을 하고 이유를 달고 예시하고 재주장하는 그런 접근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일단 그 면접을 하다 보면 먼저 자기소개서를 하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회사 가운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라든지 그런 게 있고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직무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혹은 전공에 관한 기초 점검이라든지 지원 동기, 이런 것을 묻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최종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요. 일단 면접 보통 많이 나오는 게 10가지입니다. 먼저 1분 정도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를 해보세요. 다음에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그래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고, 단점은 노력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력이 무엇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겠죠. 자랑하고 싶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장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는 단점인데, 이 단점을 통해서 어떤 극복을 하느냐,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나타내는 브랜드랄까, 별명이랄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험으로서 리더십과 대화 보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 또 어떤 경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와 어떤 그 믿음을 주었는가, 그 사례를 얘기해 보라든지, 또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를 하라. 1분도 꽉 채우는 것보다는 40초 정도. 장점과 단점, 특기, 매력,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느냐, 별명이 있다면 무엇이냐, 본인을 한 단어로 표시하면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 본 적이 있느냐?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관해서 꼭 알아야 될게 우리 회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때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또 지원하려는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또 우리 가기 위해서 홈페이지 같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홈페이지 보면 인재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인재상에서 자신이 부합하다고 하느냐, 아니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혹은 또 직무와 관련된 경험,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를 가능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굉장히 최종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특히 말이 꼬일 경우고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와 벌벌 떨어서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됐고 동문서답 예를 들어 뭐 A라고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때는 뭐좀더 다른 사람 답변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간다든지 갑자기 답변 내용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면접관이 실수를 지적한 경우에 뭐 인정하고 대신에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압박 질문이라고 해서 일부러 지원자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접을 보다 보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면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성 면접, 역량 면접, 그다음 PT 면접, 토론 면접 있습니다. 토론 면접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얘기 못한 것을 얘기해 보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느낀 점과 부족한 점을 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면접에 주신 기회를 감사드리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한 회사와 관련된 자신만의 경험과 강점을 살려 입사 후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이고, 혹은 또 질문형으로, 그 회사의 어떤 제도라든지, 또 회사의 어떤 가치관, 회사의 어떤 전략 같은 것을 물어보고, 이 업무를 잘하는 사람의 적으로 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성공이 무엇이냐라든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경험 자신의 경험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옷차림입니다. 성의 없는 옷차림 같은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옷차림,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옷차림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신경 써야 되고 뭐 예스 반 인상이 날카롭다면 네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단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 기법이라고 어떤 사례를 얘기 안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라든지 스타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튜브 같은데 면접 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또 면접 예상 문제 같은 것도 나오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하여서 면접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면접을 볼때 목소리가 아주 자신감이라든지 신입 직원답게 목소리가 하고 끝에 이상입니다라든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고 좀 당당한 자세, 그다음에 앉는 자세에서 손이라든지 다리 떨림이라든지 손 자세, 그다음에 인사하는 법,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결론을 먼저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표는 중언부언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40초 내로 한다든지, 면접관의 눈을 본다든지, 또, 뭐 이런 어떤 자세 같은 것이 우리가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면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데 녹화를 한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면접 상황 같은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준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1분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하는 연습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